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슬프고 어둡고 또 아픈 부분이었거든요. 저희 조카들이 저희 집에 와서 놀고 있는데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. 지금 요즘 학교를 가기가 참 힘들다고. 학교 종소리를 같이 들을 수 없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. 그래서 처음으로 희망을 담고 싶었어요. 이번에 쓴 교향곡 2번은 희망을 담고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작품이니까 여러분들의 것입니다.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은 위안하고 또 기쁨을 얻으셨으면 합니다.